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떻게 걷는지 아십니까? 네, 저는 지금 거꾸로 걷습니다. 제가 운동 때문에 거꾸로 걷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행자가 되어야 된다. 세상의 흐름에 순행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남들 이상하게 보이죠? 네, 남들은 똑바로 걷는데 난 뒤로 걸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남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와 명예와 또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 우리 모두가 결국은 이게요 나중에 뒤집어지겠죠. 네, 주님께서 거꾸로 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가는 거 한번 시험해보세요. 이게 운동도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는 결단이 있는 겁니다. 뭐 아무것도 없죠. 삶 속에서 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살다가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가끔 제정신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일상을 찍으면서 여러분에게 자랑하거나 여러분에게 저를 드러내거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 입에서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다 사라질 육체, 다 썩어질 육체,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렁이 같은, 이 버러지 같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있을 때 잘해야죠. 네, 예수께서 거꾸로 나가면서 신앙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업하고 달라요. 기업은 성공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 지만 우리는 교회는 점점 광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정신 아니에요? 네,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뜻은요, 네, 광야란 뜻, 거기에는 말씀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아니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네, 쇼핑몰에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쇼핑몰에는 욕심, 이생의 자랑, 정욕, 네,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모습들, 거기서 나를 찾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 저는 열심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역행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